동생이 친구를 만나러 친구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. 길 모퉁이를 두는데 웬 할머니 세 분이서 내리쬐는 한여름에 볕을 피해서 그늘에 앉아 고스톱을 치고 계셨습니다.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할머니 두 분이 비닐봉다리를 머리 뒤집어 쓰고 계셨다는 거예요. 한 분은 까만색 비닐봉다리, 한 분은 하얀색 비닐봉다리를 쓰고 계셨습니다. 햇빛 때문에 비닐봉다리를 쓰셨나? 저거 왜 저걸 쓰고 계시지? 신나는 건가? 너무나 궁금해진 동생은 친구와 함께 할머니 무리 쪽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. 할머니 지금 뭐 하세요? 할머니 1. 고스톱 친다 와. 아니요, 그거 말고 할머니 머리에 쓴 거 그거 뭐예요? 어머 머리나 비닐봉다리 아이가. 아, 그건 알겠는데 왜 까만 봉지를 머리에 쓰셨어요? 그러자 까만 봉다리 할머니가 히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. 아, 이거 내 광포났다. 동생은 웃으며 다른 쪽 할머니에게 여쭙습니다. 아, 그럼 왜 할머니는 흰 봉다리를 머리에 쓰고 계세요? 아, 이거 내가 손이다. 야, 확실하네. 안 헷갈리시려고. 확실하시네.